네, 안녕하세요. 아침 방송 토크아이티 막 큐시피디 고성입니다. 오늘 굿모닝 아이텍과 토크아이티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 66회 GIT 웹 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우리 데이터 분석하고 또 AI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디폴트처럼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특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이제 업계에서 많이 소문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 또 그런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구글 코리아의 정태일 커스텀 엔지니어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텀 엔지니어 정태일입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자, 오늘 그 테일님, 제가 감사합니다. 호칭은 오늘 그냥 테일님을 할게요. 네, 뭐그 일단 제가 그 구글이 GCP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또뭐 많이 쓰고 있지만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 쪽에 되게 뭐 가성비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구글 빅쿼리가 이제 흔히 뭐 킬러 상품, 약간 미끼 상품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 드리고요. 거기에서 뭐 머신러닝까지 쉽게 쓸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원스톱 토탈 솔루션처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이제 많이 고객분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빅쿼리 어떻게 보면 구글에서 하는 메인 서비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저걸 쓰려면 내 회사에 있는 데이터가 회사에 있다면 그 데이터를 일단 구글 빅쿼리 클라우드로 옮겨야 되는 거죠?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옮긴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쉽게 그렇죠. AI도 쓸수 있고. 옮기는 과정도 쉽게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일단 옮겨놓은 상태에서는 뭐 별도로 복제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런 번거로운 작업이 없이 빅코이 내에서 다양한 액세스 컨트롤, 뭐 접근제어 이런 걸 통해서 뭐 특정 데이터를 특정 부서는 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 보안 기능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쿼리 안에 뭐 데이터 레크로스 하겠지만 거기서도 그러면 요새 또 AI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AI도 와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빅쿼리 머신러닝이라는 별도의 기능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별도의 메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평소 사용하시는 SQL문, 그 표준 SQL문에서 약간의 그 빅쿼리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몇 개의 그 라인만 추가하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쿼리 하듯이, 조회하듯이 머신러닝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SQL로.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모델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빅쿼리 안에서 그렇게 간단한 SQL로 AI도 해볼 수 있는데 또 오늘 또 얘기해 주실 버텍스 AI인가요? 그 AI 플랫폼 같은 버텍스 AI의 그 서비스는 그건 왜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구글의 어떻게 보면 AI에 관련된 통합 솔루션이고요. 버텍스에는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 즉 DW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머신러닝 하고 싶을 때 간단하게 말을 바꾸면 현업, 영업을 하시는 분이 본인들의 영업 세일즈 포캐스트를 직접 빅쿼리에서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문가들, 전문 영역에 계신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그렇죠. 데이터 애널리스트, 사이언티스트, 뭐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은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그 버텍스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더 깊이 있게 그것도 이제 오토ML처럼 로우 코딩 혹은 노 코딩 수준도 있고 완전한 이제 커스텀 코딩까지 다 지원하는 머신러닝의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내 데이터들을 다양한 알고리즘 어떤 건 좋은 건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죠? 어떻게 혼합해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뭐할 때는 버텍스로 가서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물론 빅쿼리에도 물론 이제 빅쿼리는 굳이 한계라면 이제 숫자 데이터, 전형 데이터 위주예요. 그런데 버텍스 에어로 가시면 비정형 비정형까지. 데이터, 뭐 다양 정형 비정형을 다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비정형 데이터 경우는 버텍스 에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기존에 있던 뭐 AI 플랫폼이라든지 OtoML 서비스들이 다소 약간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가시면 버텍스 에어 매뉴얼만 가시면 다 해당 기능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쉽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인 빅쿼리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이 데이터들을 뭐 OtoML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분석 AI로 이제 그거를 분석하고 하고 싶은 것을 분들을 위한 버텍스 AI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구글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구글 클라우드는 구글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구글의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구글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인프라나 서비스가 결코 구글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잘 아시는 뭐 지메일 같은 사스 서비스부터 개발자들을 위한 빅쿼리를 포함한 그런 플랫폼들, 플랫폼 네네. 서비스, 당연히 이제 인프라, IT는 인프라가 핵심이니까요. 인프라 서비스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요. 뭐 일반인이냐, 개발자냐, 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관리자에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저런 네. 파스 단에 이런 저런 것들은 꼭 그것이 물론 대외 고객들을 위해서도 만들었지만 그 전에 맨 위에 있는 구글의 저 유명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위해서 저런 것들이 개발돼서 이미 검증이 된 거죠,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뭐 보통 저희가 이제 저희 자랑질을 할때뭐 네네.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서비스가 이미 8개, 9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뭐 잘하시는 유튜브를 포함해서 네네네.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저희 네트워크, 저희 구글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인데, 네. 왜냐면 이제 구글은 자가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뭐 원래 시작은 서치, 검색이나 유튜브를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인프라를 저희 구글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 경우는 미국과 유럽을 해저 케이블로 연결한 하나의 그 도시화, 네. 간단하게 만든 도식이고요. 저기 POP라고 포인트 오브 프레스라고 하는데, 저희 그 클라우드는 리전이 필요하고요. 뭐 흔히 말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건데, 그 리전의 접점을 POP, 포인트 오브 프레스라고 각 대륙 간에 저 POP 간에 연결을 하면 네트워크가 되고요. 만약에 고객의 데이터 센터와 전용선을 통해서 연결하실 때는 저 POP를 통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대륙 간의 POP 간에는 해저 케이블로 되어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구글의 해저 케이블을 그대로 쓰고 그럼 있고요. 뭐 구글은 근데 다른 이제 뭐 구글 클라우드 말고도 네.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데들도 해저 케이블도 이용할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르죠? 구글 해저 케이블하고 그쪽 해저 이건 뭐 케이블. 경쟁사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대부분은 임대망이 좀 많고요. 그게 뭐 8대2인지 7대3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자가망을 갖출, 그게 결국은 이제 그 비용 문제 이슈가 있어서 자가망을 가졌을 때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할 거냐 이슈가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검색이나 뭐 그쵸. 유튜브라든지 뭐 네네. 그런 거 하려면. 그래서 뭐 자가망을 가져도 당연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타사의 경우는 그럴 수 없으니까 뭐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ISP들의 그 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빅쿼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는 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들, 페타바이트급의 스토리지와 쿼리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엑사바이트급이라고요. 거의 뭐 유니버스 스케일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 해당 리전의 데이터 센터의 캐파시티와 관련 있고, 캐파시티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예측을 해서 저희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저는 표준 SQL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엔지니어 분들도 굳이 IT 부서에 의뢰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회해서 분석에 필요한 본인들이 데이터를, SQL 문으로 그냥 네. 그거를 저 빅쿼리가 지원해 주거든요. 빅쿼리에서 물론 SQL 문쓸 수도 있지만 네. 그 파이썬도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왜냐면 스팍 자체가 원래 하부 단에는 하둡이나 어떤 스토리든 상관이 없거든요. 빅쿼리도 그래서 그중에 대안이 될수 있고요. 뭐 파이스팍을 써가지고 바로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암호화돼 있고 뭐 내구성 좋고 가용성 좋고 이런 거는 이제 자, 근데 이런 되게 좋은 일반적인 것들 알겠는데, 저거보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네. 가성비도 거든요? 그쵸. 아까 가성비 좋다고 했잖아요. 네, 가성비. 이따 자세히 얘기했지만, 쉽게, 왜 구글 GCP의 빅쿼리는 다른 데도 빅쿼리 같은 게 있는데, 왜 그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겁니까? 컴퓨터와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드레메이라는 컴퓨터하고 콜로서스라는 스토리지를 분리시켜서 각자가 따로 스케일이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스토리지단만 늘리고 늘리고 싶으면 그것만 늘리면 되지. 그 그쵸. 컴퓨터가 같이 늘릴 필요가 없는 그쵸. 거군요. 네네. 근데 이제 전통적인 다른 DW 시스템들은 뭐 하둡을 포함해서 노드 단위예요. 물리적으로 노드가 다르니까 컴퓨터 리소스가 다소 여유가 있음에도 스토리지 때문에 노드를 늘리거나 반대로 스토리지는 충분한데 컴퓨터 리소스가 부족해서 노드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적고요. 물론 자체적인 성능이 빨라서 그걸로 인한 효과도 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 쉐어드 나싱 구조랑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빅쿼리의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빅쿼리는 처음 시작은 DW인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AI의 토대, 아까 말씀드린 빅쿼리 머신러닝으로 진화 그렇겠죠. 발전하고 있고요. 중간에 뭐 BI, 데이터 애널리스트 다 있는데요. BI는 이제 빅쿼리 자체에는 BI 기능은 없고 저희 회사에서 만든 뭐 데이터 스튜디오, 지금은 이제 루커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그 루커 제품군이 BI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 캐싱 기능을 넣어서 BI 엔진이라는 캐싱을 넣어서
그 BI 혹은 비주얼리제이션을 할때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네네. 빅코리아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메인 서비스라는 거죠. 그렇죠. 노옵스. 왜냐하면 그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그럼 크거든요. 내가 쓴 만큼만 내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양을 예측이 가능하면, 예를 들어 뭐한 2, 3개월 써봤더니 우리가 요 정도는 미니멈 쓰네. 그럼 아, 약정을 하시면 정액제처럼? 정액제 요금으로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액제는 이제 연간도 있고 월간도 있고 아주 그 분단위로 할수 있는 초단기 정액제 요금도 있습니다. 좋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정액제로 하기에 조금 아, 이상할 그렇네요. 정도로. 그렇네요. 네네. 아, 진짜, 그럼 정말 플렉서블하네. 보통 이게 네. 정액제 하면 3년 약정, 2년 약정, 뭐 1년 그렇죠. 약정, 이런 것 때문에 예. 되게 부담이 그렇죠. 되거든요. 물론 연간 약정이 아무래도 비용은 더 저렴한데 한번 사면 1년 내에는 취소가 안 되니까 그렇죠.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뭐 플렉스 유연 정액제를 사용하시면 딱 가입하고 60초, 1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하게 리소스가 필요할 때, 뭐 예를 들면 월말 정산을 한다든지 분기 정산할 때만 딱 구입을 하셔서 쓰고 정산이 끝나면 해제하시면 됩니다. 피크 타임 때만. 그렇죠. 피크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연간 약정이나 월간 좋네요. 약정을 깔아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어디셔널하게 그 네네. 부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크라우드 서비스네. 네. 이런 요금제는 타사에서 보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비코인 같은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요즘 물론 DWS 시스템들이 다 복제나 공유를 지향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데이터 이동이나 복제를 하게 되면 오버헤드가 크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지도 또 요즘은 따로 필요하고. 원본 데이터보다 복제 데이터 양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하더라고요. 스토리지가 저렴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많아지면 그것도 비용 부담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비코일은 절대로 복제하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요. 그냥 공유 방식입니다. 그래서 A 부서가 볼수 있는 데이터를 정하고 B 부서가 볼수 있는 데이터를 정해 놓으면 굳이 그거를 A 부서용으로 따로 만들고 B 부서용으로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그 접근 제어만 하시면 네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데이터의 뭐 정확성은 항상 유지되겠네요. 당연히 복제하는 와중에 혹시 깨질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DW는 그 OLTP처럼 트랜잭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소의 데이터의 유실이나 중복이 있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제나 이동에 따를 때 오버헤드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하둡 같은 경우는 3카피라고 3벌 복제를 해요. 왜냐하면 노드가 하둡의 시작에 신뢰할 수 없는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일반 범용 서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장애가 나서 속도만으로 죽을 수도 있고 접속이 안될 수도 있고 그걸 대비해서 3벌을 복제를 하거든요. 다소 오버헤드 있긴 하지만 세 벌이기 때문에 두 벌까지 만약에 유실이 발생해도 나머지 한 벌이 지켜주는 건데, 물론 한 벌이라도 없어지면 바로 복제를 다시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빅코리도 처음에는 세벌 복제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릴라이빌리티나 듀러빌리티가 높아져가지고 두벌 복제만 하고요. 그래서 보통 한 위전의 존이 세 개거든요. 이제 미국에 오는 센터가 워낙 커서 존이 네 개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 개인데 두 개의 존에 두 벌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 벌이라도 이상이 발생하면 바로 다른 존에다가 두 벌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분들이 우리 데이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거 말고도 백업이 필요해라고 하시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뭐 극단적으로는 다른 리전에다가도 데이터를 복제본에 한해서 놓을 수 있는데, 간혹 국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기업 데이터를 국가 밖으로 가져갈 수 없는 기업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규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있죠. 개인 정보도 있고 뭐 특정한 국가 핵심 기술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는 다른 리전에다가 백업하는 게 조금 제한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적절한 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압축되고 있고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접근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인데요. 컴퓨터랑 스토리지가 분리돼 있어서 컴퓨터 따로 스케일아웃 되고 스토리 따로 스케일아웃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게 가능하려면 네. 구글 GCP에 있는 그 네트워크 인프라가 그렇습니다. 빵빵해야 될것 네. 같아요. 그죠? 저기 적혀 있는데요. 페타빈 네트워크라고. 저게 없으면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거죠. 네. 마치 바로 옆에 있는 스토리처럼 느끼게끔 동작을 하려면 저 페타빈 네트워크가 가능해야만이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요.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지만 이 구조를 쉽게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구현의 어려움이 있어서요. 나머지 뭐 다양한 기능들은 데이터는 참고로 이렇게 벌크성으로 우리 보통 ETL이라고 하는 벌크성으로 배치작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스트리밍 데이터 인서트도 해서 실시간성 데이터의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의 온프리미스에 있는 그 원래 데이터를 네. 구글 빅쿼리로 마이그레이션한 것은 네. 뭐 툴들이 좋은 툴들이 많이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뭐 독립적인 외부의 ETL 툴도 있고요. 네네. 저희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빅쿼리의 그 핵심인 슬롯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하고 스토리지를 분리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자원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고객분 입장에서는. 그것을 슬롯이라는 컨셉으로 저희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슬롯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상 CPU지만 내부적으로는 CPU 자원과 메모리, 램 자원과 네트워크의 복합 가상 자원입니다. 그래서 원 슬롯이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이 있고요. 이 슬롯을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데이터 분석에 내부적으로 뭐 페어 스케줄링 같은 그런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고객의 워크로드를 처리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문형, 저희가 페이 해주고라고 하는데 내가 쓴 만큼 돈을 내고자 하는 고객들은 최대 2,000 슬롯까지는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슬롯이라는 네. 그게 가상 가상 로지컬이라는 거지 자원입니다. 않습니까? 가상 자원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말 뭐 피크 타임이라면 이런 것이 아주 플렉서블하게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 슬롯만 늘렸다 거네요. 줄였다 하시면 오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슬롯이 얼마에 해당되냐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휴리스틱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금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초간, 월간, 연간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저 플렉슬롯이라는 초간 약정이 굉장히 많은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빅코리는 내부적으로 슬롯을 페어 스케줄이라는 자체 알고리즘에서 고객이 흔히 말하는 쿼리를 던지면 그 다양한 쿼리를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막 페어하게 스케줄링해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즘은 뭐 큐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런 다양한 기능에서 좀더 고객한테 컨트롤빌리티를 많이 넘겨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빅쿼리 확장판인데요. 빅쿼리가 이제 저희 내부에 있는 자원만 하고 있으니까 타사. 그래서 빅쿼리 옴니라고 하는데 AWS가 타사에 저희 빅쿼리의 그 슬롯 개념을 컴퓨터 리소스를 확보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빅쿼리 옴니고요. 그다음에 저희 빅쿼리에만 데이터를 꼭 넣어야 돼? 라는 고객분들한테는 그냥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넣으시면 그 페더레이션 기능이 있어요. 연합 기능이 있어서 빅쿼리의 콘솔을 이용해서 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까지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통합적으로 갖추고 있고 이걸 이제 빅레이크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어요. 그 데이터라는 게 되게 재밌어서 데이터 마트, 뭐 데이터 레이크, 뭐 요즘 데이터 오션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요? 데이터 오션도 나왔습니까? 네, 데이터 처음 오션이라는 듣는다. 컨셉이 있어요. 네. 아주 데이터 유니버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 구글은 이제 빅 시리즈가 많아요. 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빅쿼리, 빅 레이크, 빅쿼리 옴니, 사실 노스퀄 DB 중에는 빅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아까도 보니까 댓글 잘 보면 빅쿼리 옴니에 대해서 뭐 한국에 지원하냐 물어보는데, 한국에서 지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빅쿼리 옴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지원될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로드맵이 저희 회사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최근에 IT 그 리소스 딜리버리스 리드타임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긴 한데요. 현재 내년으로 특히 한국은 요 니즈가 많아서 빅토리 그렇겠죠. 옴니를 국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빅쿼리 옴니가 뭐 한국에서 잘뭐 이렇게 언어수가 이게 오픈되면 뭐 멀티 클라우드로 있는 기업들 되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크로스 클라우드로 분석하고 싶으실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 장표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AI가 뭐냐, 머신러닝이 뭐냐, 딥러닝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결국 같은 건데 좀더 디테일이 달라진다. 특히 딥러닝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머신러닝을 딥러닝이라고. 그럼 딥이 뭐가 깊다라는 거냐? 중간에 그 히든 레이어, 그 뉴럴 네트워크에 이렇게 막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많을 경우 그래서 딥해지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을 부른다라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머신러닝 문제를 나는 초보자인데 나 이거 어떻게 써? 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해 줄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은 많은 머신러닝 API들을 특히 주로 텍스트나 스피치나 뭐 비전 쪽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게 개야 고양이냐를 구분하는 것 정도는 이미 구글이
구글에 있는 모든 자원들, 뭐 개나 고양이 이미지를 가지고 네. 트레이닝을 해서 바로 맞출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실행 파일처럼 인퍼런스가 뭐 네, 일단 있는 머신은 거죠? API를 갖다 콜하면 되십니다. 해가지고 내 데이터에는 개, 그렇죠. 고양이 사진과 보여주면 얘가 알아서 딱 판단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를 딱 올리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아, 이거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개입니다. 뭐 오케이. 이 정도는 이미 맞출 수 네. 있고요. 다만 이 고양이가 우리 집 고양이인지 남의 집 고양이인지 고양이가 지금 화난 상태인지 행복한 상태인지까지 알고 싶으면 네.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조금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트레이닝하는 방법도 오토엠이라는 조금 코딩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거나 네네. 뭐 극단적으로 노 코딩까지 지향하긴 하는데 노 코딩은 사실 살짝 어렵고 약간의 코딩으로 그걸 맞출 수 있는 뭐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정말로 커스텀하게 나만의 데이터로 정교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제 AI 플랫폼이라는 정교한 네.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셔야 되고 잘 아시는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이런 것들을 저희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텍스 AI를 약간 심플하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제 보텍스 AI 역사는 기존에는 이제 AI 플랫폼의 클래식 버전이 유니파이드 버전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보텍스 AI라는 큰 우산, 브랜드의 통칭이에요. 사실 보텍스 AI 자체는 브랜드일 뿐이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로 모았는데 그냥 단순히 갖다가 메뉴만 합한 게 아니고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밑에서부터 설명드리면 AI 플랫폼은 그냥 내가 보통 데이터 전문가분들이 네. 머신러닝 전문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내가 내 모델 만들고 싶어. A부터 Z까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AI가 다 하는데 우리 IS 구성하듯이. 전문가 영역이라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미 만들어진 게 있다면 굳이 내가 처음부터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때 머신러닝 AI를 쓰거나 코딩을 좀 적게 하더라도 조금 오토메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토ML을 사용하시고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실 전체 머신러닝의 70, 80%가 정형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뭐 숫자로 된 정형 데이터로 뭐 매출 예측을 한다든지 어떤 뭐 상황을 갖다 분석하고 싶을 때 보통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OTML 테이블즈를 쓰는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빅쿼리에 데이터만 넣어가지고 DW 안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아주 쉽게 근데 네.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럴 경우는 이제 빅쿼리 머신러닝 제가 줄여서 이제 BQML이라고 그러는데 저 BQML이 아주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요. 고객분들 중에 원래는 DW죠. 빅쿼리만 쓰려고 도입을 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저희들 강의를 들어보고, BQML을 한번 써볼까 하다가 써보시더니 거기에 엄청 많이 매료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바로바로 해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데이터 이동 필요 없고요. 네. 특히 간단한,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어떤 모델을 그렇죠. 적용할지 확신이 없을 때, 그렇네. 빅쿼리 머신러닝에서 가볍게 이렇게 툭툭, 뭐 예를 들면 한 달치 데이터로 쭉쭉 던져보는 거죠. 근데 이거 말이 되네? 내가 1년치로 확장하고 싶어. 혹은 최근 10년 거를 확장하고 싶으면, 물론 BQM에서 바로 하셔도 돼요. 10년치도 되지만, 좀더 정교한 오토ML 테이블즈 같은 데로 가셔서, 왜냐면 딱 맡겨놓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그때 활용할 이러면 수 있습니다. 되겠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건, 네. 산업이건, 그 빅쿼리에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빅쿼리에서 다양한 실험 빨리빨리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 그렇죠. 씽킹처럼 내 가설을 빨리빨리 해보는 거죠. 네. 해본 다음에, 이거 될것 같, 말이 되는데, 정신을 해볼까? 하면 이제 이거 이 데이터를 OTML 테이블로 옮겨가지고 네. 거기서 한번 쫙 해보면 되겠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BQML은 약간 초기에 탐색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네네. 많은 도움을 줄수 있고요. 그렇네요. 뭐 자기 PC에 있는 데이터를 물론 OTML 테이블즈로 올려서 분석할 수 있지만 데이터량이 많지 않으면 그냥 가볍게 빅쿼리로 인서트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머신러닝을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버텍스 참고로 BQML은 네. 버텍스 AI의 그 우산 내 우산 없어요. 우산 내 밖에 없어요?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두 가지가 밖에 있는데 머신러닝 API도 별도로 있고요. 네. BQML은 버텍스의 메뉴 없고 빅쿼리 안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코드 한 두세 줄로 추가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저희 구글 클라우드 AI 포트폴리오를 제가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고요. 전문성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상부단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저희 컨설팅도 받으셔야 되고 어드밴터 사이언스 랩 같은데 가셔서 이렇게 공부도 하셔야 되는 워크숍 같은 형태로거든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아무튼 간단하게 쓸수 있는 현업에서 쓸수 있는 서비스고 밑에 단으로 내려가면 이제 개발자, 전문 분석가 이런 네네네. 영역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캐글 뭐 커뮤니티가 있어서 서로 경쟁도 하고 코드도 공유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도 파악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AI 허브라고 아예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네. 그런 활용할 수 있는 AI 허브 서비스도 있거든요. 이건 특히 큰 기업에서 A 부서에서 이미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어차피 같은 회사와 같은 데이터인데 굳이 내가 그걸 또 트레이닝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가져다가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AI 허브라는 것은 이제 기업 내에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아, 네. 근데 이제 AI 허브 중에는 퍼블릭하게 오픈된 자료도 있어서 남이 만들었는데 괜찮네 싶으면 갖다 아, 활용할 네. 수 있습니다. 리파지토리라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장 장치. 그리고 콜랩 서비스가 있어서 간단한 노트북 같은 건 직접 활용할 수 있고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모델을 좀 이피션트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 CPU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GPU,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특히 이제 TPU는 텐서플로우 그 A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 고객의 경우는 이게 아주 최적화되어 있죠. 네. 구간에 맞춰 있어. 지금 TPU도 뭐 엔비디아 GPU 같은 거 계속해서 버전업이 새로운 모델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 TPU도 계속해서 뭐 네. 그렇게 되고 버전 2, 있나요? 3 지금 4까지 아, 나와 네. 있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어요? TPU 지금? 아무래도 이제 좀 대기업에서 쓰실 수밖에 없고, 왜냐면 물량도 좀 한계가 있고, 금액도 조금 비싸고 해서 네. 대기업 위주고요. 네. 그래서 원하는 시점에 못 쓰실 수도 있어요. 바로, 아무리 클라우드지만 항상 재고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라서. 네. 네. 근데 이제 대기업 고객의 경우는 물량 자체도 많고, 일찍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커패시티라고 용량을 좀 아, 사전에 늘려놓을 수 네. 있고요. 다만 이제 TPU는 한국엔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 국내에 제한되는 데이터는 좀 어렵고, 아이씨. 주로 글로벌한 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중에 글로벌한 회사들이 각 지역별로, 뭐,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 유럽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트레이닝이 필요할 때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보면 뭐, 이렇게 뭐 구글도 TPU 만들었지만 뭐 GPU는 아니지만 맥북 같은 경우도 M1칩 만들고 그러니까 회사들이 자체 실리콘을 자꾸 만드니까 네 그런 것도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사실 개발자들이 맥북을 선호했던 이유도 네. 맥북을 쓰면 사실 리눅스 기반이라서 직접 뭐 개발해보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사실 윈도우즈는 살짝 그런 부분이 불편해서 뭐 VM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막이 IT 생태계에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참고로 저희 구글은 AI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생태계란 표현이 먹이사슬이잖아요. 뭐 먹고 네. 먹히는 게좀 포함돼 있어서 그거보다는 아.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컨셉으로 아. 저는 진짜 제 그렇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 얘기하고 들어보니까 있어요. 맞아요. 네. 생태계가 좋은 말이 되게 아니에요. 살벌한 거예요. IT 생태계? 이게 그냥 마치 협력 관계처럼 표현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야. 생물학적으로는 오늘도 연말 때 어록 하나 나오네. 먹이사슬이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AI 커뮤니티, AI 공동체입니다라고 표현하고 공동체. 싶고 아, 그걸 실제로 뭐야? 제 테일리맨 그거. 생각입니다. 근데 구글이 지향하는 게 실제로 그런 게 저 텐서플러도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그냥 오픈해요. 그걸로 돈벌 생각이 전혀 없고 다만 그걸 도와드리고 그거를 클라우드 리소스를 쓰는 걸로 돈을 버는 거지 네. 누구를 뭐 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네. 이런 관계는 아, 오케이. 원하지 않습니다. 아, 네. 아, 저도 그냥 생태계란 에코 생태계란을 이렇게 입에 달아서 그냥 막 저도 썼는데 그랬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맞아요. 그랬는데 생태계란 게 진짜 먹고 먹히는 거거든요. 네, 조금 불편한 용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은 이제 아, 공동체라는 용어로 재밌는 관점이십니다. 쓰고 있고요. 정형 데이터 관점에서 아까 이제 머신러닝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물론 엄밀하게 중간에 반정형 데이터라고 있어요. 로그 데이터 같은 거. 근데 그냥 이제 스키마가 있으니까 정형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형 데이터 범주에 든다고 하면 크게 정형, 비정형인데 머신러닝에 대해서 데이터 이동 없이 하는 방법이 BQML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의 그 이터레이션이 가능해요. 이 모델 돌려봤더니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모델 돌려보고 부담 없이 이렇게 쓸수 있을 때 빅쿼리가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플로우차트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딱 맞는 거네요. 네네. 요즘은 정말 환경이 너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네네. 빨리빨리 실험을 많이 하는 데가 그렇죠. 유리하거든요. 다만 내가 잘 모르겠어. 뭐 어떤 모델을 써야 할지 모르겠고 데이터는 많고 내가 좀 기다릴 시간 여유가 있어라고 하면 오토매 테일즈 옮기면 오케이. 뒤에 설명드릴 텐데 테이블즈는 지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모델들을 막 대입을 해서 최적의 모델을 검색해줘요. 네네. 그 점이 또 장점입니다. BQML은 모델을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아, 내부적으로 우리 말씀 들어보니까 네. 갑자기 비코를 막 쓰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네.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회사에 IT 기획자야. 네. 아니면 이제 뭐 DBA가 아닌 일반 IT 운영자야, 서버담. 이런 사람이 빅쿼리 쓴다 그러면 한 얼마의 러닝 커브가 필요할까요? 러닝 타임이 필요할까요? 그냥 SQL만 아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부서, 현업에 있는 영업사원들이 자기 본인의 어카운트 혹은 본인 부서의 매출 예측을
안에서 할수 있어요. 아, 직접 하고 계셔요? 우리 국내에도 네, 그런 현업분도 한 가능합니다. 분들이 있나요? 꼭 그렇게? 데이터 분석가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자기 부서의 데이터를 빅코리아에 넣은 다음에 거기서 바로 간단하게 러닝 커브가 정말 낮아요. 왜냐면 SQL은 이게 영어 문장이잖아요. 뭐 select from where 뭐 간단한 문장이고 물론 이제 IT를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 사실 엑셀도 잘 못 쓰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뭐 IT 분야에서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라면 하든 또 뭐 제조회사에서도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인 엑셀이나 이런 걸 아실 거니까 본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빅코리에서 그 현업 부서 있는 분들이 저렇게 어떻게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저것. 네네. 그렇게 사실 엑셀 갖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버벅거려가지고. 네네. 근데 저걸로 빨리빨리 해보다 보면 네네. 관점, 새로운 관점이 또 생긴 것 같기도 해. 네네. 어. 그리고 돌리기 전에 드라이런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가 딱 빅코리에 표시가 돼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SQL 코드를 좀 체인지 하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알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막연하게 딱 던져서 돈이 아. 뭐 비용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불상사를 또 충분히 저희가 워닝을 드리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SQL 두 라인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모델을 쓸 건지를 본인이 지정만 하시면 계속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SQL 두 라인이란 게 뭡니까? 두 라인이 두 개. 크리에이 모델. 아. 뭐 리니어 리그레션인지, 오케이, 오케이, 뭐 오케이. 아리마 포캐스팅인지 이거 네네. 지정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타겟 칼럼 그런 아. 정도요. 네, 이게 그 샘플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 오어 리플레이스 모델인데 만약에 모델이 이미 기존에 있으면 리플레이스를 할 거고 없으면 만들 거고요. 확실히 없다는 걸 아시면 그냥 크리에이트 하시면 되는데 옵션에다가 모델 타입을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지정하시고 내가 어떤 필드를 레이블로 할 건지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이제 넘 트립스라고 넘버 오브 트립스인데 아 이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이제 퍼블릭 데이터인데요. 어. 뉴욕에 있는 어떤 그 우리 따릉이 같은 자전거 어떤 특정 역에서 특정 역으로까지 따릉이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자전거 활용 정도를 보는 모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 저 실렉트 문에서 이 데이터를 쭉 끄집어다가 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해서 예측하는 그런 형태고요. 조금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 신텍스인데 프로젝트명 점 데이터 서점 명 모델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빅코리아 모든 신텍스는 이런 구조입니다. 하이라키가 프로젝트, 데이터셋, 테이블 아, 혹은 모델 네네. 항상 점으로 연결하고요. 아주 오래된 레거시 신텍스는 프로젝트 다음에 콜론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빅쿼리도 처음에는 레거시 SQL이 있었어요. 그때는 빅쿼리만의 물론 표준 SQL 흡사하긴 하지만 빅쿼리만의 신텍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표준 SQL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돼서 그걸 바꾼 거고요. 아, 네. 지금은 다 이제 표준 SQL로 표준 SQL은 아시면 될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코드만으로 제가 말씀드린 두세 줄의 코드라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만으로도 충분히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실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실제 그 모델을 가져다가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네. 프리딕션을 아까 만든 모델 명이고요. 요 데이터에 대해서 요 모델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자전거의 활용도가 뭐 다음 달에는 다다음 달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아, 리니어 리그레션 가장 간단한 모델 오케이, 오케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처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빅쿼리 머신에 지원하는 기능이나 모델을 결국 이제 모델 쓰거든요. 그 내부 컨텐츠가 얼마나 풍부하냐인데 현재 제가 이거 조사할 당시에 그 모델 타입만 해도 가장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케이민즈 해가지고 뭐 아리마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복잡한 로직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여기 요 정도 수준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모델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는 거. 그러니까 A그룹인지 B그룹인지 그렇죠. 보통 0, 1, 2, 뭐 3개 다중으로 할 수도 있고 0, 1 바이너리로 할 수도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수준, 리그레션 간단한 예측 모델 네. 그다음에 기타 뭐 클러스터링 이거는 답이 없는 보통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그냥 데이터를 쫙 흩뿌려 놓고 야 한번 그룹핑을 해봐 라고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아, 이렇게 모으는 오케이, 오케이. 거 그런 클러스터링 기능이고요. 네. 시계열 예측. 어. 추천에 많이 쓰이는 요 행렬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요 모델은 계산량이 엄청 많이 필요해서 그냥 일반 온디맨드에는 사용할 수 없고 약정을 하셔야만 쓸 수 있어요. 네네. 그게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빅쿼리의 온디맨드에서 대부분의 모델들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텐서플로우나 이런 데서 다른 데서 만든 모델을 가져다가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이것도 네. 굉장히 큰 장점이다. 모델을 임포트, 엑스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형 데이터의 머신러닝 중에 아까 말씀드린
오토ML 테이블즈인데, 빅쿼리 머신러닝의 그 최대 큰 차이점은 조금 데이터량이 많아서 기다릴 만한, 저희 표현으로 한 시간 이상 기다릴 만한 상황이라면 이걸 쓰시면 되고, 정교하고, 모델을 굳이 사용자가 일일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모델을 다 검색을 해서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량이 한 10만 보 정도 있으시면 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거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 그냥 서제스션입니다. 반드시 이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약 1시간 이상 기다릴 의지가 있으시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요. 보여드리는 것처럼 최적의 모델을 자동으로 검색해 드립니다. 내가 어떤 툴을 써야 될지 내가 뭘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나중에 결과에 어떤 모델을 썼는지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플로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의 최대 단점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빅쿼리에서 빅쿼리에서 가져오든, 아니면 다른 데서 구글 가져오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네네, 오케이. 가져오든, 심지어 네. 본인의 컴퓨터, PC나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뭐 간단한 CSV 형태 데이터 같은 거를 가져와서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단계, 뭐 스키마 파악하는 단계, 그래서 타겟 칼럼 뭘로 할 건지. 한글화 돼 있네, 지금. 한글 메뉴 다 가능합니다. 네. 저는 사실 편의상 영어 원문으로 이렇게 메뉴를 많이 보는데요. 뭐 한글이 편하시면 그 프레퍼런스라고 저희 선택하는 환경 설정에 가셔가지고 오케이. 한글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키마, 분석, 학습, 평가, 예측, 예상의 순서로 쭉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 스냅샷 좀 떴습니다. 나는 요걸로 할 거야. 아마 이게 게임 모델이라서 사용하는 무기 뭐 이런 걸 겁니다. 네. 네, 모델 학습하고 이런 전체 과정이고요. 하나씩 보면 뭐 이렇게 타겟을 선택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고객이 예금을 할지 말지를 맞추는 바이너리 클래스가 의도적으로 심플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디파짓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칼럼을 선택을 했고요. 타겟으로. 분석 단계에서 데이터를 쭉 모아다 넣었는데, 이 분석 데이터 중에 이 경우는 이제 그 소비자 고객의 뭐 연락처 정보는 이렇게 돼 있고, 의도적으로 이 칼럼을 찍어서 이렇게 데이터의 분석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장점이에요.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이 데이터의 특성을, 분포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켰더니, 지금 이두 케이스는 2019년 3월 14일 날 하고 좀한달 정도 지나서 4월 3일 하는 결과인데, 피처 칼럼이 16개에서 15개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로스는 똑같는데 더 정확도가 높아진 거죠.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다만 이제 정확도의 맹점은, 예를 들면 구매할 고객이 2명이고 98명은 고객이 구매를 안 하는데, 우리 보통 시험에서 찍기라고 하잖아요. 구매 안 한다고 다 찍으면 그 모델은 98%의 정확도가 있어요. 2명은 어차피 2명만 살 거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정확도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고객하는지, 구매하는지, 구매하는 비율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뭐 리콜이라고 재현률, 실제 구매할 확률이, 구매 예상하는 고객이 실제로 구매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 매트릭들을 더 정교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시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요게 그거 표현한 거네요. 내부적으로 뭐 true positive, 뭐 false negative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accuracy만 가지고는 그 모델의 모델이 얼마나 좋은 모델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뭐 프리시전 혹은 리콜 같은 다른 팩터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마 전문가분들은 저보다 이거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그 모델 API, REST API를 활용해서 예측을 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하고 실제 모델 배포는 그냥 API 형태로 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다음은 비정형 데이터의 머신러닝이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OpenAI하고 머신러닝 API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미리 만든 모델, 그냥 바로 갖춰다 쓸수 있는 거, 개의 고양이 구분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내가 코딩을 조금 덜 하면서 머신러닝 하고 싶은 고객들, 어쨌든 나만의 커스텀 모델을 만들긴 하는데, 좀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코딩을 덜 하면서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오토메일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비정형 데이터니까 자이나 처리 쪽이나 아니 비전 쪽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보시는 쪽이겠네요. 것처럼 비전, 비디오, 비디오, 뭐 내추럴 랭귀지, 뭐 번역, 트랜슬레이션 오케이. 이런 전형적인 이런 상황들을 쓰시고요. 미리 만든 모델 보시겠지만 뭐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그렇죠? 스피치 이런 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여드리는 AI 플랫폼은 코딩을 정말 정교하게 할수 있는, 정말 커스텀 모델 중에서도 최고봉 뭐 그런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AutoML은 REST
사용자가 일일이 겪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뒤에 설명드린 AI 플랫폼을 쓰시면 요 과정의 상당 부분을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거쳐야 되는 거죠. 약간의 진짜 튜닝도 현업들은 이제 필요하고. 앞으로 현업들은 이제 OTML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해가지고 자꾸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AI 플랫폼까지 쓰기에 조금 부담되는 고객분들이 OTML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커스텀 모델, 정말 순수한 의미의 커스텀 모델은 AI 플랫폼을 이건 사용하시면 A부터 되고요. Z까지 다 하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렇죠. 거의. 커스텀 코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튜닝을 하고 모델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단점은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고요. 다만 이제 저희 문서 중에 혹시 클라우드 ML 엔진, 뭐 AI 플랫폼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결국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은 잘안 쓰는 용어인데. 네. 그래서 AI 플랫폼은 서버리스고요. 서버리스라는 말은 서버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특정 서버를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그 서버 자원을 다이내믹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만 온디맨드로. 그렇죠. 네, 적대를 붙여줘서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저희 서버리스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IP가 스태틱이 아니고 다이내믹해서 IP가 자꾸 바뀌는 거죠. 내가 요 서버인가라고 가도 없는 거죠. 뭐 그런 의미의 서버리스지 네. 서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 저희 토크아이티 시청자분들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아니에요, 농담. 그리고 노옵스라는 건 노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한때 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 이제 인프라나 시스템 관리자분들의 잡 시큐리티가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루머가 좀 있었어요. 네. 전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게 되면 기존의 전통적인 IDC나 데이터 센터, 기업의 서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관리할 게 그렇죠. 없어지니까. 그분들이 관리 대상이 그 레거시에 있는 온프렘 리소스가 아니라 클라우드 리소스로 바뀌면 네.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 살짝 들긴 해요.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점점 자꾸 비즈니스 쪽하고 이런 기술을 자꾸 브리칭해 주는 쪽 그런 그렇죠. 쪽으로 자꾸 저 근데 시야를 이제 바꿔서 해야죠. 뭐 예전 우스갯소리로 포드 자동차의 그 포드 그분이 마부들한테 우리 공장에서 일해 더 이상 마차 끌지 말고 아, 뭐 그런 것처럼 전향을 적절하게 하시고 클라우드스러운 방향으로 본인의 직업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시면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온프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CPU, GPU, 저희 TPU까지 다양히 쓰실 거 있고요.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모델 자체에 있는 파라미터 값, 예를 들면 뭐 평균이나 분산 이런 게 아닌, 예를 들면 내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실 때 레이어 개수를 몇 개로 하지라는 외부 변수들,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초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튜닝도 자동으로 해드리고요. 뭐 텐서플로우를 써서 배치성이나 온라인성 예측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빌트인 알고리즘 있고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사이클런이나 엑시즈 부스트 같은 고급 모델들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요즘은 또뭐 구글이 컨테이너에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써서 기존의 VM 대비 좀더 정교하게 IT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AI 플랫폼의 이제 핵심 그 사용자 관점에서 툴이 이제 노트북인데, 그 전통적인 주피터 노트북을 저희 구현했고요. 노트북은 이제 유저 매니지드, 사용자가 마음껏 이렇게 고쳐 쓸수 있는 유저 매니지 노트북이 있고, 구글 매니지 노트북이 따로 있어요. 그건 구글이 매니지 노트북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셧다운도 시켜드리고요. 그 설정을 하시면 얼마 정도 사용하지 않으면 셧다운해라 이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매니지 노트북, 요것도 굉장히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허브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스톱 AI 카탈로그고요.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해서 가져다 쓰셔서 네.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마치 AI의 레고블록 같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치 아이들이 레고블록 맞추면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글이랑 이거랑 잘 같이 하면 협업이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캐글은 커뮤니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 약간 경쟁도 있어요. 컴퍼티션도 있고 아. 컬래버레이션도 있고. 아, 네. 네. 근데 이거는 부서 내에 그냥 리파지토리니까, 오케이. 내가 이런 거 만들었어라고 등록을 해놓으면 누군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나 이거 필요하네? 그럼 가져다 활용할 수 있는. 그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테일님께 뭐좀 질문하신 게, 원래는 이제 뭐 AI 전문가 아니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이런 데이터 분석 AI 쪽 하시면, 이제 AI 쪽은 이제 아까 뭐 리그레이션, 알고리즘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계속 나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세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업이나 아니면 여기 IT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한꺼번에. 네. 이분들한테 그 팁을 주신다면,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 가끔 고객분들한테 저는 외제차 딜러입니다. 아. 그래서 이 자동차 새로운 게 나오거나, 그 자동차의 기본적인 테스트 드라이브나, 매뉴얼에 어떤 부분은 그 기능이 설명이 있는지를 그런 걸 가이드해 주는 입장이지, 제가 뭐 카레이서나 대리운전 기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중에는 모델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뭐 박사급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모델도 많이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데이터도 있어. 근데 구글에 어떤 서비스를 써야 내가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을 제가 가이드를 해 드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고객분은 AI 플랫폼을 쓰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뭐 오토ML로 충분히 하겠네요. 심지어는 그냥 빅쿼리 머신러닝 수준이면 가능하시겠나라고 저는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거고, 자주 써보시면 아마 저보다 훨씬 더잘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 그 모델은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새로운 게, 최신 트렌드, 네. 뭐다 공부하셔야 되고, 저도 계속 그래서 공부하고 아까 있습니다. 그 아까 장편에 잠깐 했던 것처럼 크게 보면 모델들을 아까 그것을 뭐 이것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리그레션의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클러스 요런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그쵸. 그 그건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야죠. 알아야 될것 네, 같아요. 그 정도는 그죠? 알아야죠. 예, 목적. 본인의 그 하고자 하는 일의 맵은 지도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예.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방향성을 파악을 하셔야 저희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고, 일단 아마 익숙해지면 나중에 대부분 고객분들이 오히려 카레이스가 되겠어요. 나중에 가보면 네. 저희가 차를 팔았는데 그 차를 저보다 더잘 쓰고 막 튜닝도 하시고, 이 네. 차는 이렇게 하면 더 스릴 있어 뭐 아. 요렇게도 얘기해 주셔서 제가 또 배우기도 해요, 거꾸로.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문 아마 할 거니까, 설문에. 특히 이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오늘 들으신 거에 대해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설문에 모빙 클래스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텔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거기 중에다가 두분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적어두시든지, 알겠죠? 맨 끝에. 질문들이 되게 날카로운데요.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아, 것도 있어서 괜찮아요. 일단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돼요. 뭐 답, 뭐다알 필요 어디 있어요. 필요한 자, 네, 일단 하나 쓸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윤성호님. 빅쿼리가 SQL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SQL을 모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빅쿼리 데이터를 엑셀 같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형태로 불렀다가 활용할 수만은 없는지요? 사실 저거는 빅쿼리랑 직접 관련이 없고요. 엑셀 타입의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빅쿼리도 연동해서 쓸수 있고요. 마치 엑셀의 빅쿼리에 SQL 에디터나 그 콘솔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커넥터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쓸수 있고요. 근데 이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SQL을 모르면 이제 조직 차원에서도 약간 오버헤드가 있고 본인도 불편할 그러니까요. 거예요. 엄청 불편할 것 같아. IT 부서에 데이터 뽑아줘. 그거 아닌데 돌렸더니 왜 IT 부서가 이상해.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할 수도 엉뚱한 데이터 있거든요.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오버헤드를 줄이려면 그렇죠. 적어도 SQL 정도는 배우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사실 SQL은 뭐 괜찮은 생활 영어, 여행 영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싶고요. 자, 양재형님, 빅쿼리가 기존의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차이점이 쉽고 운영이 불필요하고 대규모 인프라 자원 없이 사용 가능하다 것 외에 다른 메리트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제가 비용도 말씀드렸는데 뭐 하둡이나 타사 경쟁사에 서 사용하시던 분이 저희 쪽으로 오면 좀 과장하면 거의 10분의 1? 10분의 1, 20, 30% 수준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를 너무 방만하게 쓰시던 고객들이 마이그산 와중에 데이터를 좀 최적화해서 줄인 것도 있고,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더라도 빅쿼리는 이제 내부적으로 뭐 파티션이라든지 정교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을 하면 그 필요 없는 데이터를 굳이 검색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이제 사실 빅쿼리 기본 그 비용은 이제 스토리지 비용하고 쿼리 비용인데, 쿼리를 할때 범위를 확 제한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뭐그 제한된 범위만 검색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김현진님, 빅쿼리는 쿼리할 때 탐색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비용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전형 데이터는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비용도 들고 빅쿼리 특성상 딥러닝 모델까지 나올진 의문이 드는데 AI 플랫폼을 통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빅쿼리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비용이 부과되는 거 맞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쿼리 비용입니다. 쿼리 비용과 저장 비용인데, 비정형 데이터를 직접 빅쿼리에 넣는 거는, 여기서 말씀 비정형 이제 로그 데이터라고 하시면 그나마 가능은 한데, 뭐 이미지나 이런 걸 빅쿼리에 넣는다는 건 사실 약간 그러니까요. 제품의 특성에 맞지 않고요. 다만
그 비전의 데이터, 뭐 이미지나 뭐 이런 뭐 동영상 같은 데이터를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두고 네. 그거의 메타 데이터를 빅쿼리에 저장을 하면 아, 분석에 필요한 혹은 뭐 오케이. 머신러닝에 필요한 데이터는 다 빅쿼리에 있거든요. 아,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피처셋만 그쵸. 올린다든지? 피처, 맞습니다. 아. 피처만 가져다가 분석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랑 모든 거를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둬도 아까 말씀드린 그 쿼리 페더레이션 형태로 스키마만 딱 가져다가 빅쿼리에 넣어서 빅쿼리에서 분석이 가능해요. 그게 이제 페더레이티드 쿼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기능으로 가능합니다. 아, 네. 자, 심사원님은 이제 뭐 빅쿼리 한 번도 안 써보셨으니까 뭐 하두파고 일렉스 서치는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뭐좀 쉽게 좀 구분해 준다면 굉장히 많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쉽게 한마디로 그냥 아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어, 일렉스 서치는 아무래도 이제 뭐 검색, 로그 분석에 네네. 강하고요. 빅쿼리는 말 그대로 중장기 분석,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역할을 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CEO나 CFO분이 뭔가 내가 비용을 줄이거나 네. 의사결정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고, 보통 사용자들이 내가 어떤 특정 키워드나 특정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아무래도 일렉스 서치 같은 서치 기능이 더 강하고요. 네. 다만 이제 빅쿼리도 텍스트 데이터 한에서는 일렉스틱 서치 같은 그런 로그 탐색 그런 기능들을 네. 지금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호숙님, 구글 G 수이트나 워크스페이스를 연계해서 빅쿼리를 사용하면 신세계다라는 후기나 사용기를 본 적이 있는데 머신 데이터를 기반해서 다양한 구글 도구를 접목해 파워풀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궁금하고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등 BI 도구랑 같이 사용하고 싶은데 패키지 요금이나 할인된 요금 제도도 있는지요? 네, 뭐 질문이 또 포괄적이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는 무료고요.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무료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가이드는 못 드리고 커뮤니티가 있어서 커뮤니티 도움을 받으면 샘플도 있고요. 쉽게 쓸수 있고 사실 제가 영업이 아니라서 뭐 요금이나 이런 건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다음에 이제 G수이트나 워크스페이스 지금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걸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에 그 슬라이드라든지 파워포인트 같은 역할은 슬라이드라든지 스프레드시트가 있거든요. 스프레드시트를 빅쿼리랑 연계해서 쓰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영주님, 현재 제공되는 빌트인 알고리즘은 몇개 정도인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건지요? 개수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얼핏 봐도 매뉴얼에 있는 게 적어도 한 2, 30개는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그 구글 클라우드 공식 홈페이지 매뉴얼에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혹시 자료를 확보하시려면 거기 링크를 제가 달아서 지금 링크 누르시면 나올 알겠습니다. 겁니다. 김민경님, 빅쿼리가 혹시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다고 했을 때뭐 이것 때문에 검색질이나 오류 등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 기업의 입장인지 저희 구글 클라우드 서울 리전을 의미하는 건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없습니다. 네, 없고요. 네. 아, 대신에 이제 슬롯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슬롯이라는 게 온디맨드로 구입하시는 고객들은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치 작업이 많이 되는 새벽에 막 모든 고객들이 다 배치를 돌리면 아무래도 온디맨드 고객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살짝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느려지는 건 아니고 약간의 조금 평소보다 느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롯 약정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정하나님, 빅쿼리를 사용하면 기존의 오라클 사용자들은 뭐 쉽게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빅쿼리의 표준 SQL을 아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기존 오라클 사용자라는 게막 RDB라고 하시면 일단 빅쿼리는 OLAP DB라서 OLTP DB랑 좀 다르고 혹시 뭐 오라클의 엑사데이터와 같은 DW를 염두에 두시는 거라면 이제 그 신택스에 조금 오라클에서 통용되던 그런 쿼리문이 빅쿼리에서 안 돌아갈 수 있다든지 요 정도. 근데 그외 나머지는 오히려 훨씬 더 쉽습니다. 오라클이 너무 복잡하고 아주 정교한 기능을 의도적으로 심플리파이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명환님, 빅쿼리는 RDBMS처럼 일정한 스키마를 가진 테이블을 생성하고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니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빅쿼리의 데이터를 적재할 테이블의 스키마는 어떻게 짜는 게 바람직할까요? 보통 이제 RDB들은 뭐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잖아요. 빅쿼리와 같은 분석용 DB들은 의도적으로 디노멀라이즈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넣게 되면 오히려 조회하거나 할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파티션 같은 걸 만들 때 그냥 날짜로 많이 만듭니다. 아예 날짜로 테이블을 분리해서 와일드 카드 테이블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의 테이블이지만 날짜로 파티션을 나눠서 해당 날짜나 해당 시간 단위로 분석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효율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스키마가 어떻게 하면 적절하냐라고 하면
그 파티션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다음에 저희는 클러스터링 있는데 그 칼럼에 클러스터를 넣을 수 있어요. 클러스터를 설정하면 유사한 데이터끼리 모아놔요. 물리적으로. 그럼 검색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봉님, 빅쿼리 데이터 분석 해석에서 다양한 그래프 활용이 가능한지요? 샘플링 30개에서 50개 정도요. 질문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프? 그래프 데이터를 의미하시는 건지 빅쿼리 자체에는 그래프 기능은 없거든요. 이용준님, 커스텀 ML에서는 독자적 스크립트를 사용하는지요? 아니면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도 가능한지요? 다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커스텀이니까요. 네. 김현진님, 빅쿼리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엑스포트하지 않고 모델링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만약 가능하다면 속도 면에서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될까요? 네, 빅쿼리 데이터를 엑스포트하지 않고 하는 머신러닝이 아까 말씀드린 빅쿼리 머신러닝이고, 속도 면에서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빅쿼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을 그대로 누릴 수 있거든요. 별도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이선님, 머신러닝을 위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을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리즘을 관리하시면서 업데이트를 하시는지요? 잠깐만요. 제가 메모 좀 하고요. 머신러닝... 사실 알고리즘의 영역은 그 고객의 선택이라서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빅쿼리 머신러닝으로는 내가 적용할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적은 양의 데이터로 마치 탐색적으로 하듯이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토메이션 테이블즈처럼 내가 뭐 알고리즘도 나 잘 모르겠어. 뭘 쓸지. 그러면 아예 그냥 이그조스티브하게 내부적으로 알고리즘들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굳이 관리까지 해야 되는지는 조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진님, 빅쿼리 머신러닝을 통해서 파이썬이나 자바를 몰라도 SQL만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 정말 머신러닝 입문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빅쿼리 머신러닝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네. 양정수님은 빅쿼리 쪽에 이제 실제 금융권에도 뭐 적용이 됐는지 뭐 이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네. 모르고요. 다만 금융권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옮기는데 제약이 좀 많아서 아직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박일규님은 이제 오토 MLOps하고 아까 버텍스 AI하고는 뭐가 다른 건지. 버텍스 AI는 그 AI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플랫폼이고요. MLOps는 이제 머신러닝 그 옵스 개념인데요. 그렇죠. CI/CD라는 컨셉 들어가고 아까 그 AI 플랫폼 같은 걸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본인들의 모델을 어떻게 빌드하고 네네. 그걸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현장에 네. 배포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잡는 거거든요. MLOps는 하나의 단순한 단일화된 서비스라기보다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객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위해서 구성할 수 하나의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연락을 주시면 저희 네네. 구글 클라우드 연락을 주시면 담당 그 저 같은 그 프리셀즈 엔지니어가 직접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철님, 빅쿼리를 이용해서 제조업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ERP라든지 뭐 MES 이런 데서 데이터를 가져오니까요. 뭐 약간의 세일즈 예측, 그다음에 어떤 브랜치별로 혹은 뭐 글로벌하게는 각 그 지점들이나 그 해당 국가별로 그 오피스가 있을 때 그 오피스별로 뭐 매출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준님. DNN 클래스파이어도 그 모델 및 다이버전스 타입이 조합하면 수천 개가 될 텐데 이런 파라메타도 설정이 가능한지요? 이 질문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네. 전문 영역이라서요. 네. 김민경님은 일레스틱 GCP 내에서 일레스틱 서치를 빅쿼리에 연동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하면 각자의 장점이 감소될 것만 같은데 뭐 이게 뭐 유리한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일러스트 저도 쪽이 뭐 들은 적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아까 말씀처럼 빅코리아도 지금은 텍스트 서치는 가능해서 뭐 꼭 일러스트 서치를 써야만 되는 정교한 검색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민경님께서 또 빅코리아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엑스플로러토리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게 뭔가 EDA를 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분석 네, 필요한 관련 툴 및 적절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전처리하는 데이터 프랩이라든지 네. 사실 이거 뭐 구글의 서비스는 아니긴 한데 오픈 소스이긴 한데 저희의 그 매니지 서비스로 넣어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전처리 이런 거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현진님께서 빅쿼리 머신러닝에서 BQML에서 노코드 툴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이코드 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노코드 툴을 사용할 때와 하이코드 툴을 사용할 때 성능 차이가 있는지요? 아, 빅쿼리는 노코드는 아니지만 빅쿼리의 그 SQL에 가까운 그런 코드를 쓰는 거고요. 저 하이코드 툴은 별도의 툴인 AI 플랫폼을 의미하시는 것 같고요. 성능 차이라고 하면 사실 그 모델의 어떤 그 정교함,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명환님, 빅쿼리는 온랩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OLTP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적은 양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입력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작업에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업데이트가 많으면 아무래도 전통적인 OLTP DB보다는 한계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 DW는 데이터들이 보통 업핸드가 많고요. 네. 계속 그냥 추가하고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그거를 걸러내는 그래서 사실 ETL, ELT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 로 데이터를 쭉 로드를 하는 거죠. 계속 붙여서 그게 최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걸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다만 기능적으로 업데이트 전혀 지장 없고요. 뭐 SQL 지원하는 뭐 조인 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자, 허성님께서 기존 레거시 데이터가 O 데이터로 연결이 가능한데 오라클인가? 모 데이터? 빅쿼리로 연결하고 오토메일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면 될까요? 이건 조금 복잡하네요. 지금 바로 즉답을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자, 전진님, AI나 ML에서 비전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빅쿼리의 비전형 데이터 저장은 어려운데 빅쿼리 ML을 사용을 위한 비전형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오케이. 오비저 스토리에 별도로 두고 메타 데이터만 분석하는 그런 형태를 추천합니다. 네네. 강성현님, 재용되는 빅쿼리 BQML 알고리즘 모델을 사용한다고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일부 코딩이나 로직을 직접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지요? 저건 그 아까 말씀드린 빅쿼리의 코드 부분 외에는 특별히 네. 수정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모델들, 다른 서비스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메룡님, 오늘 세션을 통해서 빅쿼리의 쿼리 최적화에 대해 실행되는 모든 쿼리가 월간 데이터 처리 허용량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불필요한 필드가 선택된 경우에는 매월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늘어나므로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이 실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아지게 되고 최적화된 쿼리를 이용하면 월간 데이터 처리 허용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 SQL이나 레거시 SQL로 쿼리를 할 때 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서버리스를 운영하게 될 때 쿼리물 작성할 때 비용을 최소화하시는 팁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처럼 쿼리 양과 저장 양의 빅쿼리의 비용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쿼리물을 작성할 때 좀 더 효율적인 쿼리를 짜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뭐 심지어 웨어문의 조건의 위치, 순서에 따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한데요. 더욱 중요한 건 테이블을 만드실 때 파티셔닝을 잘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인제션 타입을 할 거냐, 이벤트 타입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테이블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웨어 조건에 자주 넣는 그런 쿼리문의 조건에 들어가는 필드들을 잘 선택하셔서 미리 클러스터링을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효율적으로,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박재훈님, BI 엔진을 사용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요? 또 빠른 메모리 내 분석 서비스를 외에 BI 엔진 없이도 기존 DB보다 월등한 성능이 가능할까요?
네, BIMG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다만 약정한 고객의 경우는 일부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요. BI 엔진이 없을 경우에 캐싱 기능이 별도로 없는데 빅쿼리 내 사용자 단위로는 그 쿼리를 캐시를 하고 있어서 그 동일한 사용자라면 그 캐시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가 달라지면 그 캐시가 의미가 없어지죠. 윤성호님, 빅쿼리를 커스터마이징 모델을 만들 때 알고리즘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중에서 최적으로 알고리즘을 찾고자 할때 빅쿼리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가 직접 모델을 하나씩 이것저것 해봐야죠. 지정하고, 수동으로 해봐야죠. 네. 그래서 네, OTM이라고 다르게, 그죠? 약간 네. 이터레이티브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분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약간 근데 이게 정교함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아, 아무튼 두 괜찮습니다. 분을 네. 선택했습니다. 이런 거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 네네. 네. 이름 두 분. 아, 이형준님인가요? 네. 이영준님. 네. 네네, 두 분. 또한 분. 이영준. 김현진님. 김현진, 이영준. 네, 요두 분이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제 설문에 마저 설문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도전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보신 게 어떠셨어요? 아우, 저도 재밌었어요. 네? 뭐, 다양한 의견들 들었고요. 네네.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질문도 하시고, 굉장히 정교한 질문도 있는데, 네네. 뭐, 앞서 말씀드린 제가 머신러닝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카레이서 수준의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네네. 다만, 이제, 저희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 데이터나 머신에 관련된 서비스를 쓰실 때, 제가 잘 가이드를 해드리고, 물론 저희 어카운트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네. 해당 어카운트로 제가 안내도 해드릴 거고요. 네, 연락 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자. 이제, 내년도에, 네. 물론 이제 뭐 이건 그냥 편하게, 앞으로, 뭐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빅쿼리가, 빅쿼리나 오늘, 아니면 AI 서비스인 버텍스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가 될것 같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그냥, 뭐, 부담하지 말고. 제 장표 중에 살짝 있었는데, 구글은 머신러닝을 차량을 운전할 거냐, 정비할 거냐,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이 차량 정비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네. 나는 그냥 운전만 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곳에 갈수 있어. 근데 이제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옛날 같으면 뭐 타이어 고장나면 타이어도 고치고 필요하면 집에서 튜닝도 하시잖아요. 머신러닝도 똑같거든요. 좀더 정교하게 할수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 생활인들, 현업인들, 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마치 차량을 운전하듯이 머신을 쓸수 있게 만드는 게 구글의 목적인 거, 목표인 것 같아요. 비전이군요. 네네. 아, 저도 네. 그게 동의하고요. 아. 굳이 왜, 사실 한 10년 전, 20년 전에 머신러닝 하면 수학을 엄청 잘하고요. 통계를 엄청 잘하지 않으면 감히 이해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잘 몰라. 머신이 뭔지도 몰라. 하지만 데이터 있고, 뭔가 안에 블랙박스 같지만 뭔가 있대. 근데 원하는 결과가 이거야. 뭐, 예금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원하는 거야. 데이터 딱 집어넣으면 삥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쓸수 있게끔. IT 시스템이니까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손쉽게 오케이. 쓸수 있고, 거기에 비용도 좀 합리적이면 네네네. 도움이 될것 같은. 근데 그런 방향으로 저는 구글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계 역학이나 다이내믹스 모르더라도 자동차 운전하듯이, 그쵸. 그죠? 옛날에 수동 스틱인데 지금 오토 나오니까 제 아내처럼 여자들도 이제 운전을 쉽게 하잖아요. 요즘 내비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 영역이 또 있겠죠. 전문가들 네네. 중에는 막 TP 쓰고 GP 그렇죠. 쓰고 그렇죠. 정말 정교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여전히 그 영역도 존중하는 거죠.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도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